SK 문경 감독 지난해 9위를 했기 때문에 올 시즌 더 철저하게 차대를 준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요. 이 쿼터 이제 두 명의 외국인 선수가 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SK 첫 공격은 불발. 자 이제는 사이키가 첫 선을 보여요. 거침없이. 그러나 홈팬들이 100%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사이키 선수가 지금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최단식의 외국인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또 저는 아주 좋은 개인기를 보였다는 게 예, 아주 아, 이 예. 선수가요 지금 움직임도 움직이지만 이 눈동자의 움직임도 상당했고요. 그러니까 저 달려 들어가서 또 장신자를 앞에 놓고 달리고 예. 뛰는 아주 백장이 있는 그런 수준급의 선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사이스의 움직임은 눈을 더 크게 뜨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쪽 팀이 외국인 선수가 두 명 나와서 뛰는데 이게 규정에서는 1쿼터에 두 명이 뛰어도 돼요. 예. 세 쿼터 중에 두 쿼터를 두 명이 뛸 수 있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예. 자 33대 28 일단은 아, 이 조잭슨의 그 흐름을 그 분위기를 이어서 갈 강력한 후보군으로 사이스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앞서 일단 조잭슨만큼의 스피드를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아, 그러나 SK는 데리코 화이트가 있습니다. 잭슨 선수가 이제 지난해 출연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사이스나 지금 화이트 지금 데릭 화이트 선수 이런 선수들이 지금 아주 계속해서 각 팀이 자꾸 저렇게 이제 단식 가드가 유행처럼 이제 번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예. 데릭 화이트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 전체 2순위 역시 2순위 선수들을 이제 두 명이나 보유하게 된 SK인데요. 최준용에 이어서 이번엔 데릭 화이트가 득점인정 상대방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양희종의 파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관중들도 마찬가지로 화이트와 이 사이드 선수의 이 아주 1대1 대결도 상당히 개인기가 화려하기 때문에 예. 좋은 볼거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경 감독도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 그 현장에서 김선영과 화이트의 호흡을 기대하면서 뽑게 됐다고 밝혀주고 있었고요. 이정현은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세근의 오펜스 리바운드 풋백 플레이. 오세근이 골밑에서 힘을 한 차례 발휘해봤습니다. 김선영, 변균 역시 최고 능력을 활용해봤던 김선형이고요. 다시 최준영이 투입되어 있는 이 쿼터 SK입니다. 최준영, 먼 거리, 석점, 인앤아웃. 사이먼의 리바운드입니다. 최준영의 KBL 무대 첫 실패였고요. 최준혁을 이겨냈습니다. 자, 제공과 아주 탄력이 정말 아까 조잭슨하고 비교도 나왔지만 예. 아, 탄력이 좋네요. KGC 팬들이 즐거워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화이트의 돌파 파울입니다. 키퍼 사이스가 177.9cm 93년생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고요. 아, 지금 높이의 차이가 있는데 다윗과 골리앗을 한 차례 연출했던 다윗 사이스였습니다. 그렇죠. 홈팬들의 방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KGC의 홈구장입니다. 데릭 화이트 그러나 방해를 이겨내면서 자유투를 성공해냈습니다. 그만큼 2010년에도 NBA 그 드래프트 2라운드 6순위 디트로이트 피스턴의 부름을 받았던 선수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도 어떻게 보면 정말 기술에 대해서는 아주 좋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예, 두 개의 자유투를 모두 성공한 화이트인데요. 이 득점력만 강조가 됐었지만 사실 실책도 서너 번은 상당히 적습니다. 예, 그렇죠. 네. 사이스 현란한 드리블 이후에 두 점 실패. 최준영의 리바운드 오세근 앞에서 따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단신 선수들의 대결 예. 최준영 선수의 화려함 이렇게 또 좁혀져요. 예. 연균 일단 외곽포가 일단 2쿼터 마득지 아. 않는데요. 골 밑에서 화이트가 힘을 발휘했습니다. 화이트의 풋백 플레이 40대 32 8점 차로 SK가 달아납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했을 때는 다소의 KGC가 조금 더 앞서는 모습이었는데 예. 네, 지금 게임의 양상은 SK가 조금씩 앞서 나가는 그런 네, 진행이 되고 있네요. 예, 이정현의 2점 빗나갔습니다. 자, 리바운드 SK 볼과 상관없었지만 최준용과 그렇죠? 오세근의 자리싸움을 취하면서 아, 김선영이 노기를 뺐지만 헌업업니다. 이정현의 레이업 득점. 화려한 플레이는 간혹 이렇게 같은 수가 됩니다. 것은, 에, 물론 이 팬 서비스 뭐 여러 가지 기술 좋지만 아, 지금은 추격을 당할 수 있는 득점을 상대한테 만들어준다는 아쉬움을 또 남겼어요. 예.
6점 차. 그러나 심스의 트랜덩크 곧바로 격차를 다시 벌려놓고 있습니다. 자, 김선영 선수도 아주 미안하다고 지금 아주 뭐 그러니까 예. 좋은 모습이죠. 예. 예. 김선영은 김선영 자신만의 플레이를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 예, 있고요. 라이먼 그렇죠. 이정현에게 킥패스입니다. 두 명 사이. 아, 지금 그 빈틈을 활용했던 이정현의 킥패스입니다. 오세근의 골밑 마무리. 포스트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2대2 플레이가 또 하나 전개됐죠. 이정현 선수가 지난해 MVP급 활약을 펼쳐줬고요. 심스는 또 한 번 덩크슛을 장려시킵니다. 화이트의 굿패스. 그러자 KGC 김승희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심스 선수가 저렇게 빠질 때 빠르다고는 볼 수 없는데 저런 패스가 아주 유리품이죠. 화이트 선수는. 예. 자, 사이크스 선수가 이제 국내 팬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데요. 크로스오버 이후에 빠른 움직임. 자, 멈추다가 또 들어가죠. 예. 사이크스와 김선영의 스타일이 유사한 점도 있기 때문에 흥미로워요. 그렇죠. 저렇게 헤지테이션에서 템포를 죽였다가 다시 들어가고 완급 조절을 잘 안되는 거죠, 지금. 예. 테리코 화이트는 패스를 할 줄 아는 외국인 선수고요. 그렇죠. 심스를 한 차례 살려줬고 이후에 김선영의 자, 이 화려한 비하인드 백패스를 이정현이 읽고 있었습니다. 이정현의 마무리 분위기를 뛰어올렸던 상황이었고요. 저런 것이 이정현 선수가 자 김선영 선수가 가다가 백패스를 하는데 쉽지 않은 거는 이정현 선수가 또 아주 눈치는 잘 채고 예. 스틸하는 장면이죠. 예. 자 이건 이제 2대2 하는 게임. 좋은 모습이 양쪽 팀은 계속해서 좋은 공격 방법이 지금까지는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자, 이 외국인 선수 기용 방식에 올 시즌 변화가 생겼습니다. 1라운드와 3라운드까지의 진행 방식과 4라운드부터의 진행 방식이 변화가 생기는데요. 3라운드까지는 2, 3쿼터에만 두 명을 기용하는 지난 시즌 후반기와 똑같은 방식인데요. 네. 4라운드부터는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죠. 1, 3쿼터에만 이제 가능한 거죠. 네. 총 5쿼터로 이제 제한을 하나.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1, 2쿼터에 두 명의 선수가 모두 뛰면 3쿼터에는 네, 한 명만 네, 뛰어야 출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눈치를 이제 보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예, 매치업상에 분명 그런 변수들이 발생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총 5쿼터로 제한이 되면서 1쿼터에 외국인 선수가 한 명이 뛰었다면 2, 3쿼터는 역시 기존대로 두 명이 뛸 수 있고요. 자,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농구 팬분들이 이 농구에 대한 사랑을 바로 이곳 안양실내체육관 이 모습으로 증명해 보이고 계시고요. 네. 선수들도 화려한 플레이, 열정적인 플레이로 담내하고 있습니다. 44-36 KGC 공격, 사이스의 움직임을 관찰해보죠. 정확한 득점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이거 보면 아주 지금 사이크 선수, 예, 화이트 선수 두 선수의 그 개인기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 지금 많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어. 예. 화이트가 이번엔 최준영을 선택했습니다. 자, 자리싸움 시절에 오세근이 심스 곁으로 붙었고요. 와이드 오픈. 최준영 빗나갑니다. 그러나 팀 동료 심스가 있습니다. 풀백 플레이. 자, 기분이 좋겠죠. 최준영 선수도 조금 길었는데 너무 자신이 있어가지고 저런 이제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 지금 문경훈 감독이 웃었어요. 네, 입에서 저런 플레이에서 주전을 꿰찰 수 있다는 것도 최준영 선수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최준영은 1쿼터에만 성적 두 개를 가동했습니다. 사이스 이런 스피드와 돌파력이 있습니다. 자, 뭔가 일을 낼 것만 같은 사이크스 선수네요. 예. 네. 금년 시즌 아주 기대되네요, 진짜. 예. 지금 조 잭슨의 향기가 조금 생겼던 상황이고요. 화이트의 실책, 그러나 김선영이 스틸 마무리했습니다. 빠르게 트랜덩크. 자, 실책의 실책으로. 아, 아쉽죠, 베이지스는. 예. 김선영의 어시스트가 있었고요. 오세근의 묵직한 돌파, 여의치 않습니다. 문성구. 문성원 선수가 아주 기분 좋은 출발이에요. 예. 예. 본인 스스로에게도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슛인데요. 예. 의미가 있는 슈팅 하나가 메이드 됐다고 하셔야 돼요. 김선영이 빈틈을 허락치 않습니다. 석점포. 상대를 뚫기는 쉽지만 역으로 지키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양쪽 팀은 다 같이. 예. 아, 사이스의 패스가 사이먼의 무릎에 맞았습니다. SK의 공격 기회. 아우! 지금 나올 엘리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높이가 아주 안 맞았어요. 자, 지금 화이트와 심스의 합작 플레이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호흡이 그렇죠. 굉장합니다. 53대 43 격차는 10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사이먼과 사이스가 시카고 지역에서 함께 농구를 했던 동네 형과 동생 사이라고 해요. 네, 그렇죠. 예. 이정현 슛 빗나갔습니다. 그만큼 사이스와 사이먼의 이 시너지 효과도 KGC에서 기대해 볼 만한 그렇죠. 대목인데요. 두 선수가 워낙 친하기 때문에 예. 예, 어떤 이제 이 플레이의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화이트의 석점 파울입니다. 치열한 승부 일단 10점 차로 다시 격차를 벌린 SK인데요. 김선영을 앞에 두고 이 KBL 최고의 가드를 앞에 두고 사이스가 이 긴밀한 움직임 이후에 득점까지 올렸습니다. 심스와 이 오세근 역시 심스에게 빠르게 달려들었던 오세근이었는데 그럼에도 개의치 않고 심스는 최준용의 민망함을 덜어줬습니다. 네, 그렇죠. 예. 저런 것도 어떻게 보면 또 행운이 나한테 이렇게 자신감을 잃지 않는 그런 득점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예. 사이스의 더블 클러치 화려함까지 팬들에게 선보여줬던 키퍼 사이스인데 자 사이스에게 조 잭슨의 향기가 풍겨나고 있습니다. 사이스 선수가 이제는 KGC의 멤버로 박찬희 선수의 공백도 메워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겠고요. 화이트 첫 자유투 실패 이후에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석점 시도 과정이었기 때문에 자유투 3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시종일관 지금 KGC가 끌려가고 있는데 예. 네, 그만큼 이제 SK의 화력을 어떻게 저지를 할 수 있냐 하는 것이 1차적으로 KGC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예. 김선영의 그 석점포가 흐름 자체를 내주지 않았었고요. 네, 그렇죠. 자유투를 또 한번 성공했던 화이트입니다. 55-43 후맨 게임시도 사이먼이 움직이는데요. 리버스 레이어 과정 파울 심스가 격렬하게 아쉬워합니다. 아, 지금 사이먼 선수가 참 자 글쎄요 이 테리코 화이트를 향한 칭찬의 시선일까요? 이 친구를 어떻게 막아야 할까? 사이스 그러니까, 선수에 대한 그 칭찬도 있었고요. 사이먼이 이 사이스를 추천을 할 때 그렇죠. 아 역시 아 이거 재주가 있다. 예. 물론 이제 조 잭슨이 지난 시즌에 이제 히트 상품이었으면 이 사이스도 거기에 이제 못지않은 선수라고 할 수가 있네요. 예, 사이먼이 있기 때문에 사이스의 이 국내 무대 적응도 더욱더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사이먼이 동네 형이었던 사이스가 사이먼을 다독여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요. 이제는 사이스가 사이먼과 함께 KGC의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첫 자유투 실패 이후에 두 번째 자유투를 성공해내고 있는 사이먼입니다. 55-44 11점 차 KGC와 SK의 이번 시즌 첫 맞대결 일단 SK가 자신들의 흐름을 쉽게 놓치지 않고 있고요. 김민수 2점 실패 오세근이 쳐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심스와 오세근의 치열한 몸싸움이 펼쳐지고 있고요. 자, 이 낮은 자세가 수비 기본기 중에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김선영 보여주네요. 선수가 이 국내에서 가드가 좋다 이런 얘기 다 정보를 듣고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은 같이 뛰었던 사이먼이 더욱더 조언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 지금 사이스 리바운드 과정에 볼을 풀렸습니다. 심스 두 점 어렵게 성공해냈습니다. 네, 김선영 선수의 스틸. 어쨌거나 김선영 선수 기분이 좋을 수가 있어요. 예. 사이스 선수의 스틸을 유도를 해놨기 때문에. 50-44. 자, 사이스 이정현에게 전달했습니다. 폼페이크 임피의 3점 깨끗합니다. 이정현 선수는 지난 시즌 MVP 후보로도 거론됐던 슈퍼입니다. 녹슬지 않는 3점 슛. 예. 역시 또 중요한 또 위기 순간에서 한 방을 터뜨려주네요. 예, 오늘 9득점째, 석점은 2개째였고요. 자, 코너 쪽에 손을 들고 있는데 김선영 쉽게 해주지 못합니다. 패스아웃, 김민수 먼 거리 석점 길었습니다. 사이먼이 사이스에게, 사이스가 빠르게 옮겨오고 있어요. 이번에 어떤 플레이일까요? 더블 클러치 외 패스, 오세근의 득점을 사이스가 도왔습니다. 고요하는 사이스. 본인이 직접 올라갈 줄 알았더니 그걸 또 어시스트를 해주네요. 공을 줘서 골을 이렇게 만들어주네요. 이 플레이인데요. 돌파 이후에 사이스의 체공 능력과 더블 클러치 그리고 넓은 시야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16점이었었는데 예. 분위기에 SK는 들뜨지 말아야 돼요. 예. 네, 결국 차분하게 기회를 확장시킬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조금 급한 플레이가 나오는 게 예. 수박전 좁혔죠. 그러니까 앞서 사이스가 리바운드 이후에 기세를 탔었는데요. 자, 순간 이 스피드를 주체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 하나하나가 이 홈팬들에게 상당히 반가운 모습이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오늘 첫 게임이지만 좋은 모습을 지금 사이언스 선수가 여러 차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앞서 잠시 언급드렸지만 조 잭슨과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점프 능력과 덩크 스킬만큼은 한 수 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전트 점프가 지금 1m14cm를 뛴다 하는 건데 예. 아, 이건 뭐 아주 엄청난 탄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화 정영범 아나운서가 앞에 있는 상태에서 한번 뛰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대학 시절에도 뭐 올해 선상을 두 차례나 받았던 사이스가 시작부터 홈팬들에게 강렬한 첫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치열한 맞대결이 안양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이 KGC가 올 시즌 지난 시즌의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로 건강한 오세근과 박찬희의 빈자리를 메워야 하는 가드진의 임무가 있겠고요. 루키 1, 2순위 문성곤, 한의원의 시너지 효과. 그렇죠. 부상이 없어야 되고 박찬희의 예. 빈자리 오늘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김기훈 선수가 이렇다 지금 활약을 못했고 문성곤 선수가 석점짜리 하나지만 결국 문성곤 선수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국 무대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한국형 외국인 사이먼이라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문구가 그렇죠. 좋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예. 사이먼 선수의 역시 활약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KGC가 대권 도전에 중요한 어떤 한장의 아,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 사이먼이 함께했던 당시의 KGC 2011-2012 챔피언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함께 사이먼이 물론 당시에는 2011년 2월 공부를 상대하다가 부상을 입기도 했던 사이먼 무릎 부상 이후에 이제 팀에서는 벗어났던 상황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 이 KGC도 일구월심 예. 날이 가고 달이 가도 무엇인가를 간절히 지금 원하는 어떻게 보면 금년 시즌에는 대권을 차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KGC를 얘기할 수가 있죠. 예. 많은 팬들이 또 기다리셨던 김태환 해설위원의 명언 타임을 함께 잠시 하셨고요. 이번 시즌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세근의 자유투 실패 이제 공격권은 SK에게 넘어왔습니다. 이 쿼터는 2분 10여 초 남았고요. 아, 화이트가 잡자마자 더블팀을 들어갔는데 보란듯이 득점을 올렸습니다. 화이트 선수도 물론 탄력에서는 사이언스 선수 미치지는 못한다고 보지만 역시 저렇게 또 보너스 완쇼까지 만들어내는 자 예. 지금 느림느림 나오네요. 자, 더블 클러치 리버스 레이업인데요. 저 사이를 빠져나가서 석점짜리를 몰고 가네요. 예, KGC가 이 화이트가 잡았을 때는 문성곤의 도움 수비 그 부분에 작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일단은 그런 도움 수비에도 득점을 막지 못했습니다. 화이트의 자유투 성공 이제 60-49 사이스가 동네 형 사이먼에게 그리고 사이먼은 사이스의 어시스트를 챙겨줬습니다. 그렇죠. 저런 두 선수의 콤비네이션 역시 이제 아마 미국에 있을 때는 동네에서도 저런 공을 예. 두 선수가 그렇죠. 첫발을 낮췄단 말이에요. 네, 이제는 것이 예. 도움이 됐네요. KB의 무대에서 그 호흡을 보여주겠고요. 아, 득점 실패. 그러나 화이트의 실패한 이 슛을 심스가 잡아냈지만 코펜 플레이마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체 중심이 조금 심스가 흔들렸어요. 사이먼은 가볍게 2점 7점 차로 격차를 좁히는 KGC입니다. 역시 그런 빈틈을 또 사이먼 선수가 놓치지 않고 KGC가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예. 이 쿼터 1분 30초가 남았고요. 화이트 이번엔 문성곤이 1대1로 마크합니다. 아, 지금 일단 수비를 성공해냈고요. 외곽에서 볼 돌립니다. 김선영 샷클락 7초 충돌이 있었어요. 자, 지금 수비자 파울 김승기 감독이 등을 돌립니다. 김승기 감독이 돌리는 것은 예. 이제 공격자 파울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자, 일단 앞서 문성곤이 아, 이런 충격이 있었음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수비 벽을 쌓았고요. 화이트는 외곽으로 볼을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간보기에서 실패를 했어요. 화이트 선수가. 자, 또 한 번 나오죠. 예.
문성건의 이 수비 강도가 높았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적응이 안 돼서 그렇지 저것은 만약에 득점으로 올라갔으면은 파울을 얻어낼 수도 있었어요. 예, 이미 팀 파울에 걸린 KGC 김선영이 자유투를 시도했는데 첫 번째 자유투 놓쳤습니다. 아, 입 모양에서 아쉬움이 느껴지는 문경훈 감독이고요. 안양 KGC는 팀 파울 5개, 서울 SK는 팀 파울 2개 불과합니다. 한 번 더를 외치고 있는 홈팬들. 하지만 김선영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를 성공해내면서 61대 53. 사이스 크로스오버 이후에 일단 사이스가 오늘 경기를 리드해주는 모습이고요. 엘리우 플레이 실패입니다. 패스가 조금 높았죠? 예, SK는 한 차례 성공했는데 KGC의 첫 시도는 실패했고요. 화이트, 대각지전 김민수, 석점 인앤아웃. 자, 마지막 터치 손을 뒤로 숨겼던 이정현인데 글쎄요 지금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예. 자 엘리오 플레이를 시도했던 야, 상황인데요 조금 높았죠? 그렇네요. 네, SK 볼로 판명이 났어요. 예. 자 엘리오 플레이 오세근의 패스가 다시 높았고요. 자 이후에 공격권이 다시 SK로 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권을 변균이 석점포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기분 좋은 또 석점짜리가 이 쿼터 막판에 터져주네요. 예, 격차도 11점 차로 벌렸고요. 이제 40여 초 남았습니다. 헤이즈 공격 문성범 첫 번째 슛 석점포는 성공했지만 이번엔 실패했습니다. 자, 문경 감독이 김선영에게 위치를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화이트와 심슨을 선택하는데요. 자 파울을 유도해냈던 움직임 피스는 불리지 않았지만 심스가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골 밑에서 그러나 드래블링 바이오이션 심스의 피벗 동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줄까 쏠까 하다가 네, 네. 이제 마음의 각방을 빨리 찾지 못했던 거죠. 자 지금 네. 화이트를 마크하던 문성권 선수가 또 한번 파울 없이 잘 막아냈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점은 고무적인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수비에서도 결국 팀에 저렇게 공헌을 해줄 수 있다는 네. 것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문성권도 구겨진 전체 1순위의 자존심을 올 시즌 되찾아야 하는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사익스를 상대로 김선영의 파울. 아 지금 오늘 맞대결 아직 3, 4쿼터가 남아있는데요. 김선영과 사익스가 마주하는 시간이 계속 기대가 네, 됩니다. 그렇죠? 지금 김선영이 보는 앞에서 사익스 드리블이에요. 네, 드리블 있죠? 예. 김선영이 한 차례 파울을 끊었고요. 팀 파울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활용을 해봤습니다. 팀 파울 3개째 SK. 이제 남은 시간은 5.8초. 사이크 선수가 공을 잡고 있으면 뭔가 나올 것 같은 기대감 예. 이런 것이 아마 관중들도 즐길 수 있는 요소가 아니겠느냐 그렇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지금 20분도 네. 채 되지 않았습니다. KBL 무대에서 자신의 기량을 뽐낸 지 20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지금 기대감을 더욱더 높이고 있는 사이크스고요. 그렇죠. 시간이 얼마 없어요. 1초 이정현 빠르게 석점 버저 비터는 없었습니다. 이 쿼터는 64대 53 SK가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양쪽의 공격 싸움을 한다 그러면 워낙에 파괴력이 SK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예. 지금 KGC가 고전하는 그 전반전이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새로운 얼굴들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인과 외국인 선수의 멋진 플레이들 과연 3, 4쿼터는 어떤 플레이가 기다릴지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